요즘에도 연기를 하고 계십니다. 네.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도 깜짝 놀랐고 네. 지금도 함께 앉아 있는 동안 놀라운 게 네. 저는 이제 지금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. 네, 제가 예. 앵커님 얼굴은 안 보이죠. 예, 흐릿하게 보이시죠. 네, 흐릿하게 보여요.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초점도 있어 보이시고 또렷해 보이시거든요. 네. 배우가 원래 예. 안 기뻐도 기쁜 척, 안 슬퍼도 슬픈 척, 안 보여도 보이는 척 연기자니까요.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네. 목소리가 들리잖아요. 네. 그 들리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, 지금. 지금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? 빨간 바지를 입고 계시고 흰색 상의를 입고 계시고 머리 길이가 한 여기쯤 오시는 것 같고 네. 그렇게만 보여요. 얼굴에 눈, 코, 입은 잘 안 보이고. 자세한 건 안 보이시고. 이렇게 큰 화면은 보이시나요? 좀 어둡긴 하지만 지금은. 가까이 가야 보여요. 아주 가까이 네, 가야지. 30cm 가까이 가면 제가 네. 그 태블릿 PC로 영화도 보고 글도 가까이서는 보이기 때문에 30cm만 가까이 오면 글씨는 물론 좀 크게 해야 보이지만 네. 영화에서 배우의 얼굴을 식별할 수는 있죠. 그래서 영화를 보죠. 30cm 앞에 놓고. 보시긴 하시는군요. 그럼요. 영화 보는 게 유일한 취미니까. 아, 그렇군요. 네. 눈이 나빠지기 네네네. 시작한 거고 평창 올림픽 끝나고. 근데 그게 또 올림픽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 병의 시작이 그 야맹증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사실 약간의 야맹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 병이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글쎄요. 뭐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니까 아마 좀 영향은 있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아직도 이 병의 정확한 원인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못 찾고 계셔서 또 치료 방법도 아직 네. 없는 병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지금은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까? 네네. 다행히. 다행이네요. 네. 홀인원을 하셨다고 네. 골프에서. 제가 골프 친 지 한 20년 됐는데 아니, 그래도... 한 번도 홀인원을 못 해봤어요. 네.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시각장애 4급 받고 그리고 나가서 홀인원 해버렸죠. 그게 됩니까? 어차피 홀인원이라는 게 무슨 그 작은 구멍을 노리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. 깃발 있는 대로 때리는 거잖아요. 공이 제가 옛날처럼 정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그냥 허연 손뭉치처럼 보여요. 그런데 오히려 이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. 오히려. 네. 그리고 소위 헤드업 하지 말라고 그러죠. 고개 예, 들지 예. 말라고. 전 비는 게 없으니까 고개를 안 들어요, 이제. 그래서 그거 그냥 쳤더니 어떻게 운 좋게 그게 그린에 올라가서 굴러 들어갔어요. 그래서 홀인원을 했죠.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하려고 막 온갖 정보를 찾으시는데 결론이 기본에 충실했다. 그렇죠. 그렇군요. 실명될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생활 방식 말고 가치관에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? 눈이 좀 나빠지면서 아무래도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눈이 나빠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 시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는 시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는데 그 파란 하늘은 보이거든요.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 파란 하늘이 보인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감사하고 살아요. 제가 이렇게 눈이 나쁜데도 연기할 수 있는 것, 또 이렇게 눈이 나쁜데도 내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죠. 뭐 IT 기술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감사하고요. 네.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